이번 시간에 신청곡 중에 여고시절이라는 곡 간곡하게 부탁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띄워드릴게요. 이마이너를 잡으시고 이렇게 긁으세요. 그 다음에 긁으면서 자 이때 손을 오셔야 되는데 코드 잡은 걸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뛰셔도 돼요. 왜냐하면 6번 줄음만 안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처음에 딴다다다 1번 줄 드르르 하면서 1번 줄 16분음표. 자 이거 지금 사실은 슬로우 락 리듬인데 이걸 이제 8분의 16분음표 이것도 슬로우 락하고 같은 개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다다다 그죠? 1번 줄 개발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2플랫 개방이야. 여기까지만 셋 넷 그죠? 그 다음 D를 잡으시고 4번 줄부터 3번 2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치면서 2번 줄을 드릉 따다단 드릉 따다단 그 다음에 1번 줄 2플랫 개방연 2번 줄 3플랫 1번 줄 2플랫 개방연 2번 줄 3플랫이죠. 이거를 잡고 있는 손 안에서 해결이 되죠. 1번 줄 개방연 땄다가 2번 줄 3플랫 그대로 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C가 나오죠. C를 역시 5번 줄부터 2번 줄까지 하고 역시 2번 줄을 드릉 따다단 드릉 따다단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3번 줄 2플랫 2번 줄 3플랫 2번 줄 1플랫 다시 자 그 다음 B7인데 잘 보시면 B7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을 잡을 필요 없으니까 5번 줄부터 2번까지 치는데 자 치면서 잘 보세요. 1번 손이 내려와서 2번 줄 1플랫을 햄머링 해주는 거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 3, 4, and B7은 마지막 두드려 치자마자 바로 뛰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돌 때 자, 두 번째 돌 때 똑같아요. 2번에서 D C 하고 마지막에 이마이너를 드릉하면서 그리고 5, 4, 3, 2 드릉을 하고 나서도 5, 4, 3 약간 늘어뜨리듯이 드릉 5, 4, 3, 2 하시면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반마디 기다렸다가 2번 줄 개방연 1플랫 다시 개방연 3번 줄 2플랫 3번 줄 개방연 4번 줄 4플랫 이렇게 되겠죠. 0, 1, 0, 2, 4, 2, 0, 4가 되죠. 하고 바로 2마이너 6번 주시면서 나오겠죠. 나오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띄워드리겠습니다. 천천히 3, 4, and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고 시절 연주법을 볼 텐데 연주법 중간중간에 오블리가토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 간주는 없이 이게 아마 계속 들어갈 거니까 자, 한번 그 오블리가토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연주법은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 그 노래 부분하고 그다음에 후렴 부분이 두 가지 패턴이 후렴은 스트로크로 나갑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악보상으로는 이렇게 그 숫자로 써놨지만 그렇게 치라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첫 부분 보시면은 6번 줄 개방연 쳤죠. 그 다음에 1, 2, 3번 줄만 1, 2, 3번 딱 칠 수는 없겠죠. 그러면 4번 줄 정도까지는 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치게 되면
쿵짠짠짠짠짠 다 다운으로 하셔야 돼요. 슬로우 락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아르페지오로 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쿵. 근데 되게 멋스럽게 잘 치셨더라고요. 너무 중간 오블리가토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렇게 6번 줄 개방에 치고 쿵짜자자자자 쿵짜자자 이게 기본 연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D 코드는 보시면은 쿵 쿵짜자 하고 서스포 1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쿵짜자 눌렀다가 뗐다가 이제 쿵짜자 서스포 띄고 다시 D 되죠. 다시 그 다음에 C 오짜자자자자 쿵짜자자자자 이제 코드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마대에서 B7 C, B7 반반씩이죠. E마이너. 자, 여기서 이제 패턴 2가 나오는데 처음엔 패턴 1을 한번 쳐요. 자자자자자. 이제 스트로크 나오죠. 스트로크는 단단업단단업단 이제 단단업단단 슬로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는 16분음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단 단업단 단업단 양양양약 강양약 단단업단 이거 지금 포커스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 이게 계속 쓰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한 번 쓰이겠죠. 그 13마디 보시면 스트로크 그 다음에 이제 E마이너 단업단 7 여기서 다시 그 패턴이 나오죠. 단단단 다시 또 E마이너 7 E마이너 말없이 E마이너 패턴 A마이너 패턴 E마이너 A마이너 E마이너 자 E마이너가 반마디 안에서 양양약 강양약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21마디에 이제 오블리가토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 뭐 피크로 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피크로 해보겠습니다. 6번 줄 개방이라고 1번 줄 개방이 1번 줄 3플랫 자, 이때 주의할 점은 6번 줄음이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2플랫 개방연 2번 줄 3플랫 2번 줄 1플랫 여기까지 3, 4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3번 줄 2플랫 3번 줄 개방연 4번 줄 4플랫 2플랫 1플랫까지 하고 이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예, 보통 이거 E마이너에서는 약간 그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비슷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스케일입니다만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다시 하고 노래가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 진행이 나오죠.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오블리가토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남자 부분에 이제 파트 중창이 나오면서 그 노래를 1절 부분 따라하죠. 자, 이때 두 번째 D가 보시면은 쿵 짜자 했죠. 자, 뒤에서 4번 줄 치고 그 다음에 1, 2, 3 그죠. 쿵 짜자 1번 줄, 2번 줄, 3번 줄 다시 또 이번에 루트 치면서 2번 줄 3플랫하고 4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2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하고 2플랫 16분음표 1번 줄 개방연 3플랫 여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3, 4, and 이렇게 되겠죠.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사실 코드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쿵짜자 1, 2, 3 그 다음에 C에서
다음. 자, B7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 B7에서 보시면은 첫 부분에 다시 2번 손으로 5번 줄 E플랫 누르시고 2번 16분음표로 2번 줄 개방이라고 E플랫 네. 그 다음에 3플랫 1번 줄 개방연 1번 3플랫 E플랫 개방연 되겠죠.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자 그 다음에 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4플랫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16분음표로 계속 연결이 돼요. 5번 줄하고 2번 줄 치면서 1번 줄 개방연 E플랫 3플랫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바바바바 그 E플랫까지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2번 줄 3플랫 E플랫 이거 한마디 연결해 볼게요.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자, 그 다음 다시 또 약속해 D 자, 뒤에서는 바로 이번에는 4번 줄을 개방연 치면 뒤잡고 이때는 2번 줄하고 계속 3번 그 다음에 네번째에서 2번 줄 3플랫 치고 1번 줄 개방연 1번 줄 2플랫까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셋 넷 다다다다다다 그죠. 자 이 상태 D를 잡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다시 또 4번 줄하고 1번 줄 3플랫 누르면서 서스퍼가 되겠죠. 16분음표에요 2플랫 개방연 3플랫 2번 줄 3플랫 다시 1번 줄 개방연 E플랫 따라다다다다 심플한 그리고 나서 다시 8분음표로 1번 줄 3플랫 E플랫 개방연 여기만 해볼게요. 연결해서 3 N 4 N 자 그 다음 C를 잡고 다시 패턴대로 B7 E마이너인데 자 여기서는 패턴은 그대로 우리가 그 다운스트로크지만 악보를 보시면 쿵 짜자잔 짠짠짠 쿵 단업 단단단단 쿵 단업 단단단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노래 부분에서 다시 또 뒤에서 쿵 짜자잔 1, 2, 3 쳤죠. 쿵 짜자잔 1, 2, 3 다시 그리고 아까 쳤던 그대로 비슷하게 라인이 가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다시 4번하고 2번 3플랫 1번 줄 개방연 2플랫 3플랫 그리고 4, 이제 이게 16분음표예요. 이렇게 3, 0, 2, 3, 2 그 다음에 다시 1번 줄 개방연 0, 3, 2번 줄 3플랫 다시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자, 다시 한번 셋, 넷. 빨리 해보면 셋, 넷. 그 다음에 C. 똑같아요. 자, B7에서도 역시 이제 5번 줄 개방 E플랫 누른 상태에서 2번 손으로 2번 줄 개방연 E플랫 16분음표에 대해 3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줄 E플랫 개방연 2번 줄 4플랫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6분음표로 1번 5번 줄 E플랫 치면서 동시에 1번 줄과 동시에 1번 줄 E플랫 3플랫 E플랫 여기까지가 16분표예요. 그 다음에 2번 줄 4플랫 1번 줄 개방연 E플랫 여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3, 4, 5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도 똑같아. 이제 D가 계속 오브리가 나오죠. 여기서 D 개방현 그 다음 화음 두 번. 그리고 여기서는 1, 2, 3, 3번 줄 2번 줄 1번 줄 개방현. 그리고 나서 16분음표로 1번 줄 E플랫하고 4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1번 줄 E플랫 개방현 다시 16분음표로 2번 줄 3플랫 1번 줄 개방현 1번 줄 E플랫 개방현 개방현. 이렇게 해볼게요. 천천히 셋 넷. 생각보다는 운지랑 이게 치는 건 프레징은 어렵진 않네요. 다시 또 C, D7, Em 하고 대조표로 아까 그 스트로크 쳤던 패턴이 그대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쭉 쳐오다가 39마디에 D 두, 지구 화음 두 번, 3, 2, 1 지구 다시 또 같은 박자로 4번하고 2번 줄 다시 4.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현하고 E플랫을 16분음표로 개방현, 개방현 E플랫, 3플랫, 그 다음에 개방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따다다다 다시 또 C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B7에 41만대에서 2번 손으로 5번 줄 E플랫 누르시고요. 1번 줄 개방과 동시에 16분음표 그 다음에 개방현 1플랫 3플랫 1번 줄 개방현 시작.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E플랫 개방현. 그리고 나서 다시 새끼손가락 2번 줄 3플랫 16, 여기 다시 16분음표요. 5번하고 2번 동시에 치면서 1번 줄 개방현 E플랫 3플랫 E플랫 개방현. 그 다음에 2번 줄 4플랫 1번 줄 개방현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이렇게 되어있네요. 다시 또 그리고 이제 Em라 D에서 역시 또 오브리가토 들어가죠. 4번 줄 치고 화음 두 번. 그리고 나서 이번엔 3번, 2번, 1번 줄 개방현. 그리고 나서 16분음표로 4번 줄 하고 1번 줄 E플랫 3플랫 E플랫 다시 이제 돌아와요. 개방현 그리고 다시 16분음표 2번 줄 3플랫 1번 줄 개방현 1번 줄 E플랫 개방현. 여기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시 D7을 쭉 끌어주죠. 그러고 나서 인구연 하고 이마이나 단단업 단단업 다시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은 이마이나 치면서 전체를 치면서 1, 2 시작. 1, 2번 줄 다시 2번 줄 한 번 더 치고 16분음표 1플랫 개방현 3번 줄 E플랫 개방현 4번 줄 3플랫 4번 줄 E플랫 하면서 Em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노래 주연주법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